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방송과 별개로 지금 이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좀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던 이제 PC에 메인보드가 수명이 다 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 방송을 어떤 장비로 했었냐면, 사실 이제 친구가 장비를 이제 안 쓰는 PC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한테 준 건데, 그 CPU가 인텔 코어 i7 1세대, i7 86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당연히 P77 소켓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메인보드가 이제 수명이 다할 때가 됐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운명을 했어요. 메인보드가 운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눈을 보는 각도가 조금 내려갔는데, 원래는 제가 요 앞에 있는 모니터를 이제 쳐다보고, 이제 웹캠은 저 위에 그대로 달려있거든요. 지금 이 웹캠 그대로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고,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분간은 제가 일단은 노트북에 웹캠을 연결해가지고 당분간은 토크 방송을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어요. 토크 방송은 이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은 제가 스포츠 경기 중계를 당분간 중단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분간 스포츠 경기 중계는 이제 무기한 중단이 될 전망이고, 근데 이 장비를 언제쯤 이제 다시 구축을 할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언제쯤 마련이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마련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최대한 그동안 좀 오랫동안 잘좀 버티면서 좀 모으고 모아가지고 좀 장비들을 하나하나 지금 각개 준비를 해야 돼요.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각개 그 드래곤볼 각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일단 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언제 이게 좀 마련이 될수 있을지 제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소 같았으면, 그래, 이제 계속 부품별 가격대를 체크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모이면 하나 지르고 하나 지르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음 달.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2019년 4월 30일이에요. 근데 이제 5월 말에 컴퓨텍스가 있단 말이에요. 5월 말에 컴퓨텍스에서 AMD가 새로운 CPU 세대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CPU가 나오면 그 새로운 CPU 세대에 대비되는 그 메인보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CPU하고 메인보드가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만큼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가격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뭐,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코어 개수 더 늘리고, 뭐, 성능 좀더 올리고, 뭐, 가격대는 뭐, 동결이 되거나 뭐, 더 내려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용산에서 PC 부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매기는 용식가라는 게 있죠. 이 용식가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이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저는, 일단은 굉장히 지금 막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뭐 일상 토크 방송이나 좀 스포츠 이슈 토크라든지 스포츠 분석 토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심 역사 토크 정도는 아마 캠방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스포츠 이슈 토크는 그래 할 수는 있어. 그리고 좀 분석 토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경기를 좀 중계를 해가야죠.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토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중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다른 경기 중계들을 제가 딴 데서 보고 나서 따로 방송을 켜가지고 이 분석 토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솔직히 텐션은 붙을 수가 없어요. 좀 평소보다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유튜브 지태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은 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아직 중국에서 촬영하고 온 것도 지금 제가 다안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국에서 어쨌든 그 중국에 가기 이전부터 찍어왔던 동영상들도 제가 아직 못 올린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동영상들을 제가 수시로 이제 작업을 해서 유튜브 채널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새로운 부품이 마련될 때까지 아마 그 촬영분이 다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나름 그 급한 것부터 일단은 좀 먼저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동영상들은 좀 텀을 두고 올릴 계획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동영상들로 계속 그 우려먹어 감싸 아마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고 뭐 그런 게 저한테는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뭐 어떤 큰 손이 좀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좀 어느 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상금을 딸 기회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한 방에 바꿀 수가 있겠지만 네, 또이 컴퓨텍스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 부품이 공개되고 어느 시점에 그 판매가 될지 그 시점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못 버틴다 치면 그냥 일단 뭐 돈이 마련이 되는 대로 그냥 그 다음 세대를 기대해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그앞 세대 가격 좀 떨어지고 있는 거를 그 사든가 아니면 뭐좀 인텔 9세대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재조명되는 그 i7 8700K 시리즈 있죠. 뭐 그거로라도 지르든가 뭐 일단은 뭐 그렇게라도 방송 장비를 마련을 해서 뭐 방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장담을 못 한다는 거.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긴급 공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 언제쯤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그 공지를 남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은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남기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남기고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익 창출이 복구가 되고, 그러면 뭐좀더 체계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자. 그때까지 우리 저하고 지태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곧 5월이에요. 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데도 많이 놀러들 다니시고 저도 뭐좀 야외 유적 방송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틈틈이 한번 이제 나가서 야외에서 방송을 켜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찾아요.